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웨일 브라우저는 여러분 로그인할 때마다 뭐 즐겨찾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유튜브 아니면 저희 카페 아니면 미리캠퍼스 북마크를 해주시면 아주 편하죠.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일단은 미리캠퍼스라고 검색어를 친 다음에 미리캠퍼스 들어갔고, 여기 떠 있는 화면을 북마크 꾹 눌러서 추가. 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디 갔지? 여기 북마크에 보여야 되는데. 예, 여기 로그인한 이후에 북마크 표시를 안 누르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아, 드디어 보이는구나. 다음 우리 카페. 우리 카페가 어떻게 들어가죠? 예, 카페 치고 들어가신 다음에 카페 검색어 맨 꼭대기에다가 미리캔버스 이름을 어떻게 쓰려고 하다가 미캔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이제 미캔이 드디어 검색어로 뜹니다. 오케이, 이제 앞으로 네이버에 가서 카페 치고 검색해야지 그냥 미캔이라고 치면 안 돼요. 자, 공식 카페. 여기는 이제 자료 참고로 우리 인원 외에는 나중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가입할 수 있게.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역시 북마크네요. 미켄 카페. 완료. 이야, 역시 바로바로 보이니까 아주 좋군요. 자, 이제 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캠퍼스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뭐 쉽게 로그인하기 누르고 네이버 딱 바로 들어갔죠? 공공장소는 로그인 유지하지 않기. 내 노트북은 유지하기. 맨날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자, 지난번에 봤던 프레젠테이션이었네요.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분 막 이걸 쓸 것인지 저걸 쓸 것인지 골라야 되는데, 첫 화면이랑 완전 틀리잖아요. 뭐, 처음으로 시작 만들기 나오는데, 요때는 또 틀려요. 요때는 또 틀립니다. 일단, 작업 공간에 가고 계신 거고요. 오른쪽에 미리 캔버스는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공간을 줘요. 저장을 꼭 누르면 저장이 돼 있죠. 자,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는 게좀 빠르시겠습니다. 뭐 하지? 지난번에는 프리젠테이션이었죠. 문서 서실. 예, 그다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문서 서실 눌러볼게요. 시큼시큼 바뀌고요. 7일간 보이지 않게 이걸 좀 다듬으셔야지 다른 창들이 잘 보여요. 일단 문서 서식을 왼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서, 제안서. 물론 여러분들 저기 그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래 한글. 접속해야 돼. 문서 서식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획서, 제안서, 기획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업 기획서라든가 이런 거. 보고서, 회의록, 계약서. 지금도 그런 분들 없죠? 문방구에 가서 계약서 좀 사오라고. 예,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견적서, 경위서, 주문 확인서, 교환 반품, 안내문, 공지문, 예, 위임장, 수료증. 꽂혔어요. 저는 우리 기관에서 맨날, 우리 학원에서 수료증을 맨날 하고 싶은데, 금딱지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서, 서식 전체, 예, 전체면 못 찾습니다.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매번 뭐 달력이나 뭐 주간 뭐뭐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필요하다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많은 예 중에서, 이수증, 수료증을 한번 더 보고 싶네요. 이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중에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은데, 일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찾아 들어가는데, 예, 어이구, 여기 보니까 금딱지가 붙어 있는, 예, 인증서 들어가 있고, 위임장, 영어로 돼 있는 인증서, 교육 수료증, 아예 서식이 다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글자만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서는 아주 간편한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리캠퍼스는요,
서식을 골라놓고 인쇄 맡기기 하면은 그 툴로 이제 단 수료증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홍길동, 임꺽정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 일일이 집에서 출력을 한다거나 예, 종류가 무지 많다 보니까 어이구 이거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예,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도장 문제도 좀 있습니다. 고장이 있는 위치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도장, 여러분 혹시 인증서인데 도장이 없는 인증서, 서양은, 미국은 사인. 예, 안전교육수료증. 일단 이 친구를, 일단 제 느낌이 왔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못 고르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안전교육수료증. 거의 파워포인트 템플릿이에요. 약간 가까운 게 파워포인트랑 약간 비슷합니다. 일단 얘를 찍고,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바꾸려면, 뭐, 안전교육 수료증이 아니라, 뭐, 글쎄요, 이렇게 좀 바꿔본다거나, 이게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교육의 수료증이라는 뜻인데, 뭐를 위한 수료? 나와 있고, 여기 금딱지. 이 금딱지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냥 느리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나 자세히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확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맨 밑에 이거 보실까요? 요게 이 모니터 좀 커야 돼요. 48%네요. 어이구 좀 크게 좀 놓고 보자. 응? 그래 이래야지 좀 보이네. 수료증을 뽑았는데 예, certificate 예, 어쨌든 수료한다는 증 예, 이런 금딱지가 꼭 들어가야 좀 멋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백 프린터면 못 써먹겠지만 그래 좀 크게 볼 수 있겠고요. 김미리 홍길동 과정 무슨 과정 강사 뭐뭐 기간은 언제 동안 수료를 받았고 위 사람은 어디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했길래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이거? 도장인 것 같은데요. 원래 도장을 이렇게 공유를 하다니 아시죠? 무슨 무슨 협회 또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못 써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포토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기생충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떤 도장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합격증 표창장 이런 거 원본 도장 하나를요 하얀 종이에다 딱 찍으신 다음에 그 도장을 포토샵에 물론 이제 스캐너 쓰시면 좋고요 이 이미지를 PNG로 해서 밑에다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했는데 뭐 김미라 이게 샘플로 되어 있는 이분 이름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건데 자 수료증 예, 느낌은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보세요. 우리 교육기관 수료증이다. 이렇게 써놓고 꼭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문서 서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도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준대로 일단 저장은 돼 있는 거예요. 저장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요 파란색 그 다음에 밑에 뭐 박스가 있네요. 박스 밑에다 깡구고 이거는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배경 색상이에요. 파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차가워 보이죠?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경 색상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제공해 주는 몇몇 컬러를 골라서 눌러 주시면 바로 바뀌죠. 나는 이 녹색이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하얀 배경 어때? 아니. 일단 녹색은 뿌려놔 보고요. 일단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더
풍부한 색깔을 원하신다면 여기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요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신 다음에 어떤 걸 원하는데 약간 저기 약간 오렌지빛인데 내가 원하는 건 요 정도의 컬러를 원해.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 컬러를 사용자 정의 컬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든다면 빈 곳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잉크는 별로 없는데 맨날 이런 걸 뽑아낼 때마다 우리 빨간 잉크 다 떨어졌다 그러면 좀 난리가 되죠. 혹시 이게 너무 괜찮으면 이거 혹시나 같은 폼인데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페이지 복제라고 있거든요. 페이지 복제 똑같은데 약간 다른 느낌? 둘 중에 우리 저 원장님한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테두리로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요 보이는 이 1페이지를요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밑에 내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 요 테두리 색깔 안 들어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얀 색깔로 해주면 얘 테두리를 못 보기 때문에 모든 도형들은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왼쪽에 뭔가 나타납니다. 색상은 하얀색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얀 색깔로 보이는구만. 혹시 테두리 같은 거 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예, 여기 쭉 보셔가지고요 테두리 예, 여기 마침 또 요구하네요. 테두리 어떤 테두리를 원하냐 요런 테두리. 아 이건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애 넣어주는 거구나. 얘 자체에다가는 직접 테두리를 주는 방법이 하얀 색상의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 이건 그림자 넣으면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링크는 클릭하면 어디 뜨는 걸 링크라고 얘기해요. 홈페이지는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고 자 지금 주고 있는 데는 얘가 적당할 것 같은데 요 느낌이 아닌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걸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걱정 마 밑에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지워주고요 과감한 시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왠지 단절돼 보이니까 얘네들이 인공지능으로 테두리 혹시 쓰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얘가 골라줍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연한 테두리 아니면 어떤 고유의 요 왠지 상장이랑 비슷한 테두리를 약간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니까 바로 반영됐네요. 그리고 화면에 맞추긴 하는데 스크롤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 눌려 볼게요. 이런 건 진짜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한글 문서를 또 열어서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기 모서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느리거나 줄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못 써먹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 틀을 짜주고 난 다음에 어때? 괜찮지? 괜찮네요. 요거는 저기 요 위치보다는 요거는 맨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아래에는 글씨나 그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맨 위에 있다 보니까 익숙하시면 단축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파워포인트랑 단축키가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에이그 맨 뒤로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왜? 아니 뭐 글씨도 잡혀야 되고 얘는 원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휠을 약간 내려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크기는 작게 줄이고 싶고 예, 약간 다른 느낌의 스타일들을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어요. 2039년 언제지? 자, 이 글씨는 중앙정렬인 것 같은데 요거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애들을 이렇게 좀 맞춰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요거 폭은요 줄이는 것보다는 이거를 왼쪽 정렬로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왼쪽 정렬 그렇지. 여기는 사단법인 무슨 협회라고 한다거나
이름, 여러분 회장님은 가끔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 도장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쓸 수 있는 순간이 나온다면 귀엽겠다가 적고, 혹시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걸 그분들한테 공유해서, 아이고 저 됐고요, 식사만 한 끼 좀 사세요. 신라 호텔 무슨 뷔페 가서 이렇게. 자, 요 도장은 나중에, 이거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임의로 도장을 사진 딱 찍은 거를 여기 가져와서 이미지 업로드하고 딱 배치하면 회장님이 아닌 성함이 아닌 이런 걸 바꾸는 걸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다 놔보고 이 느낌까지 한번 본 다음에 배색만 좀 바꿔보고 여러분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좋은데. 배색은 페인트 톤, 뭐니 뭐니 해도 잉크 안 드나 하얀 색깔이 낫지. X버튼 빈 곳을 찍어도 되겠습니다. 에이?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었는데 글씨 색깔 안 바꿨네요. 약간 다른 색깔로 좀 바꿔준 다음에,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위에 있는 부분. 자, 밑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겠네요. 왜 그래? 아니, 이렇게 움직였더니 여기 있는 요 틀들이 빠진 거야. 깜빡했다. 이것만 내렸거든요. 이거 글씨 바꾸라고 있는 거였는데, 아이고 어쩐냐. 어쩔 거는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만큼을 이렇게 감싸셔가지고, 어우 잠깐만요. 이 친구는 사본을 안 만들었으면 못 쓰십니다. 참 파워포인트 지원 안 해주는 잠그기 기능이 있네요. 잠그기 기능이 뭔데? 잘 봐요. 나는 얘네들 이렇게 감싸고 싶은데 잡히는 건 밑에 있는 박스, 여기 하얀 게 잡히잖아요. 자, 이거 찍어보고, 아유 미안한데 잠깐만 잠가주세요. 왜요? 이렇게 얘만 마우스 오른쪽 그룹 주고 싶어서요. 그룹? 오, 여기 그룹이 있네요.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 될 걸 아까 깜빡했던 거예요. 예, 그 중간중간에 저장, 이렇게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하다 그랬죠? 아이고, 이게 인증서에 이게 빠뜨렸어요. 근데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이미 내리다가, 아이고, 이거 못 써먹어요. 왜요? 여기 이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룹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잠시 복사한 다음에, 복사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아니면 매번 그 시간이 많이 남으시거나 하면 오른쪽 복사 해도 되지만, 이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있죠? 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요 정도. V는 한국 사람이 만든 단축키라고 해요. 붙이다, 붙이다. 예, 붙이기는 원래 영어로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자 복사 한번 해야지. 뭘 이거를 컨트롤 C, 현재 페이지 자리로 가서, 예, 이쯤, 예, 찍으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왔죠? 들어왔네요. 다행이게. 요거는, 아이고,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걸 잠그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이 여백을 잘 보셔야 되고요. 여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프린트를 해보시면 알아요. 프린트 해봤을 때 모양이 안 예쁘면. 이거는 잠궈 놓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잠금. 절대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없애고 배색 좀 바꾸자. 왜? 아니 그 하얀 배경에 테두리도 조금 색깔 바꾸고, 그 전에 페인트 톤 가서 배색을 하얀 걸로 바꿔볼게요. 빈 곳을 눌러서 빠져나갈 수 있겠고요. 좀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예, 조금 내려봤고요. 이만큼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보통 인증서의 위치가 보통 요 정도 들어가고요. 도장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도장은. 예, 일단은 뭐 느낌은 나쁘지 않네요. 2039년? 이때 내 나이가 몇이야? 2022년. 중요한 게 또 1년 번호가 없어요. 1년 번호. 오케이. 뭐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심심하긴 한데요. 수료증 또 있고. 물론 이제 준대로 써도 좋은데 여기서 몇몇 내용은 좀 바꾸는 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준대로 막 쓰는 거지만요. 이거는 언뜻 보니까 이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예, 여기는 뭐 고유의 컬러.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배색을 아까 오리지널 버전, 뭐 아까 이것도 있었고, 녹색도 있었고, 잉크가 덜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예. 자, 이렇게 뿌려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인증서 샘플, 제가 한글 문서 샘플을 잠깐 좀 뒤에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고요. 잠깐만요.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아까 선택은 되는데 못 움직이게 잠궈놨거든요. 찍고 마우스 오른쪽 잠금 해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왜요? 너무 좀 그 브라운, 너무 다크 브라운인데요. 짙은 검은색 브라운. 여기 나옵니다. 나와서 혹시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색상을 골라서 뭐 금딱지니까 요런 식. 오, 요 느낌만 맞아.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렇게 한번 정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해진 내용대로 한번 반영해 봤고 저장을 한번 해본 다음에 예, 일정한 어떤 서식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뭐 준대로 쓰는 게 원래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도장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장 문제. 예, 이게 이제 한글 문서로 만든 그런 서식인데, 예, 여기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배경을 넣고, 이 배경에 맞게 실제는 여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도장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작업 의뢰를 받아서 했던 내용이라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꼭 이렇게 자격증 번호만 꼭 붙어 있어요. 몇 년도 몇 이런 걸로. 이런 장식도 넣어주면 좋은데 언뜻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 들어가 있고 뭐 성명, 위 사람은 뭐뭐 했다 이것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영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장이 꽝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증서 원래 이런 폼 똑같은 걸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거의 서식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샘플링으로 잠깐 보여드린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장식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원하는 분들은 해도 되고, 민간 자격증 번호 이런 것도 무슨 등록번호 이런 거 써주는 거는 뭐 자격증도 수납대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로 들어가는 거니까 도장 문제 해결하는 부분까지 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뭐 멋지게 꾸밀려면 또 뭐든 뭐 다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나름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는 아직 퇴짜 직전인데요. 원래는 이걸로 시작했지만 아, 딱 좋아. 딱 좋은데 이 느낌 그대로인데 여기다 장식도 넣고 싶고 여기 뭔가 심심하던데 여기다가 인증서 번호 같은 걸 넣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역시 지금 나름 봤을 때 최적이라고 생각한 이 모양에서 복제를 누르시면 형님 아래서 제가 3번 만들었으니까 위에서 편하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뭐 그럴까?
서체가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어. 왜요? 명조계 통해서 꼭 이거밖에 없는 거야. 네, 보신 다음에 명조는 부드러운 느낌이라. 명품 먼저 어때? 명품 먼저랑 뭐, 뭔 차이야? 눌러보겠습니다. 내려보죠. 아니 이거랑 도찐겠지? 예, 이렇게 보셔서 서체 바꾸고 싶다면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고딕계통인지 명조계통인지 난 고딕계통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다 무료 서체입니다. 다행인 것이 이건 어떨까? 고딕계통에서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느낌 명확하게 보이고 교육 수렴증 글씨 크기는 예, 서체 고르신 다음에 여기 보셔서 너무 클 것 같으면 이걸로 조절하기 너무 힘들죠.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줄여주시면 글씨 크기가 내가 원하는 물론 이거는 폭입니다. 이건 글씨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는 거. 얘도 이렇게 이거 그룹 주면 안 될까? 그룹이 뭐지? 그룹이라는 게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래. 그래요? 형성. 네, 좋아요. 아이고. 내 머리 했나? 이거 잠그라고 했지. 아하. 작업할 때만 해 놓고. 자. 이렇게 장식 요소 넣어보고요. 위에다가 자격증 번호나 그런 번호를 한번 넣어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서체 하나를 좀 바꿔보시고요. 예, 이 수료증이 도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좀 다른 분의 도장이고, 이건 좀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카페에 잠깐 공유해드리는 저희 도장 찍은 그 사각인 도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임시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아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저장. 예,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해서 그 화면에서 다운로드 방에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걸 저장해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한번 절차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장 촬영한 사진은요, 왜냐면 여기 검은 그림자도 잡히고 원래 안 좋거든요. 원래 스마트폰 자체에 사진을 좀 꾸며주는 기술이 있어요. 적당히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좀 밝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내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란 말이야. 포토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다운받은 이미지를 그림판은 어디나 있어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열어서 적당한 그 크기로 이미지를 잘라주고요. 이 이미지를 그냥 저장해 놨다가 어디에 올리면 그 올린 이미지를 싹 바꿔주는. 여러분 요 도장에서 느껴지는 단점이 뭐냐면 이 도장 이미지는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떠세요? 하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배색을 약간 누리끼리 얘를 누리끼리하게 바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리끼리하게 바꿨을 때도 뭐 어떻게든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투명한 애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냥 하얀 거에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미지를 다운받은 이미지를 일단 그림판 아니면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뭔가를 다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림판이 어디 있지? 그림판이요? 그림판은 왼쪽에 있는 뭐 창 모양의 네 개짜리 이걸 눌러보면 그림판이라고 있고요. 그림판이 이렇게 바로 안 뜨면 그림판을 찾으셔야 돼요. 눌러서 아니면 여기 검색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 윈도우 쪽에 보면 검색이라는 자리에다가 그림 치니까 그림판이라고 보이네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시작 화면에 보내기. 예.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 키보드에서도 눌러도 돼요. 키보드의 컨트롤 옆에 윈도우 키 눌러도 이렇게 뜨고, 야 드디어 그림판이 보이네. 이죠? 이렇게. 그림판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라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가져온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에 가서 열기. 어디 있지? 예. 어디 있어? 다운로드 있잖아. 이걸 찾아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큰데요? 예. 예. 왼쪽 밑에 보니까 여기 좀 작게 보는 것도 있네요. 아, 작게 볼 수도 있구나. 25%? 그리고 이미지를요, 여기 이 네모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네모난 거는 범위를 지정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감싸주시고, 이 네모나게 한 다음에 자르기를 딱 누르게 되면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와우! 잘라졌어! 오, 예. 잘라졌고요. 잘라진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 잘라진 상태에서 여러분은 저장한, 근데 약간 누리끼리한 건 좀 있죠? 누리끼리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정을 해주면 좋은데, 저건 폰에서 찍어서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진짜 좋은데.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신 다음에 연필 요 표시를 누르면 이미지를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직접 자르는 그런 개념도 있고 저장 예, 그 다음에 뭐 색이라던가 이런 걸 보셔서 깔끔하게 지정한 다음에 예, 지정한 내용으로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그 형식으로도 깔끔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어떤 이미지를요 요 안에다가 역시 무작정 던지는 버전. 나 지금 아까 이게 그림판으로 자른 거였는데 이렇게 한번 화면에다가 던지시거나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요. 열리죠? 예, 포토샵에 열었어요. 열었어요. 예. 여러분, 요런데 꽃에 보시면 이게 파일 이름이거든요. 아,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여기죠? 자, 그리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은 건들지 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자물쇠 걸려있고 막 엄청, 이런 거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7층 갈 때, F6번 누르세요? F7번 누르세요? 7층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시면. F7번 눌렀다 껐다 한번 해보세요. 아유, 저 7층 가시기 취소했습니다. 7층 가시기. 예. F7번이요. 레이어라는 애를 보여주는. 뭐라고 할까, 엘리베이터 그 안내문 같은 느낌으로 왜 F7인지 모르겠지만 단축키가 그거래요. 이게 원본이구나. 예. 원본 보존의 법칙으로 원본이 꼭 이렇게 자물쇠처럼 채워져 있는 게 예, 특징이고요. 원본 건들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열고 난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야? 첫 번째 단계, 이선희의 노래 중에서 영어 단어로 하나로 끝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스치는 바람에 뭐죠? J죠.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J를 눌러보세요. J 한 번만 누르세요. J 이렇게 누르면 많이 생기니까 원본은 건들지 말고 위에 하나만 만들어줘. J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건들지 말자. 이 눈은 뭘까요? 얘도 보고, 아니, 얘도 안 보고. 여러분, 이게 원본은 밑에 있는데요. 위에 컨트롤 J로 만든, 사본,
예, 요것만 보이고 밑에 거를 안 보이게 한번 체크를 눈,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면 사람이 아니 코, 눈, 손가락 확 찔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자, 한번 이 눈 두 개를 하나씩 하나씩 눌러볼게요. 안 보이잖아. 예, 이렇게 보이는 건 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얘는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리고 저 여기 있을래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 보여요. 바로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모든 편집이 일어나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본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절차였습니다. 예, 이선희님의 그 제의를 좀 불렀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레이어에 원본은 절대 안 볼란다. 그리고 난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F7층에 있다. 예, F7은 참고로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 계층 구조 있죠.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실은 파워포인트도 아니면 미리캔버스도요. 맨 앞으로 맨 뒤로가 계층 구조예요. 자, 여러분한테도 이제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현재 위치에 레이어 1이라는 공간에 복제한 원본 사본이 따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요, 키보드 한번 9번 밑에 보면은 K 다음에 L 있죠? L 한번 컨트롤 꾹 누르시면서 손 떼지 마시고 컨트롤 L을 눌러주세요. 컨트롤 L을 누르면 이 녀석이 앞머리를 쓴 것 같아요. 레벨이라고 좀 써있죠? 예, 일단 요 그래프가 보이는 이 창 하나를 띄워놓으시면 여기서 해결이 끝나요. 왔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컨트롤 L을 누르신 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뭔가 뽑아내는 창, 스포이드, 여러분 저기 스포이드라고 하면 뭐하는데, 그 색깔 쪽 뽑아내는 그거 있죠? 기름 같은 거. 아니,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요, 꾹 눌러주시고요. 화면에서 이 칙칙해 보이는 요 자리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딱 찍어 보면은, 나름 하얘진 느낌이 좀 들어요. 좀 하얘진 것 같은데? 끝났나? 빨강 색깔이 너무 눈에 안 띄어요. 도장 색깔을 좀 빨갛게 좀 진하게 해줘야지 눈에 띄거든요.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예. 근데 주의하세요. 이런 데 찍으면 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아니라 하얀 부분을 딱 찍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저기 뭐 들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가운데 레바가 있거든요. 이 레바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일단 왼쪽 가볼게요. 날라가 보이고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오, 너무 빨개지는데? 빨갈라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한 거야? 어느 정도라고는 얘기 뭐 하긴 뭐예요.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 진하면 좀 뒤로 후퇴. 더 진하게 할까라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오케이 땡큐. 예, 일단 색 뽑고 이 레바 색은 배색을 찍어주고 이 레바를 이 정도 맞춰주시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왔다 하면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원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나지만 아래에 있는 걸 잠깐 켜놓고 잠깐 볼게요. 원본과 대조하자. 저 뭐 검찰청도 아닌데 원본과 대조하다니.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레이어에 있는 현재 이게 이전 건데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빨간 도장도 잘 보이고 녹색 도장이라도. 방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 서예 작품이 있어요. 가운 딱 써놨는데 스캐너로는 절대 못 뜨는 큰 그림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저기 붓글씨로 그 뭐랄까 상품 브랜드를 막 멋지게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여 같은 경우 굿드레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서예가가 직접 찍은 거를 하얀 배경 찍고 진하게 해주면 진한 모처럼 보이는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써먹겠습니다. 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차가 한번 남았는데요. 아래에 이렇게 보이는 원본은 잠깐 감춰주시고 나 여기 있어. 세 번째 절차는
바로 왼쪽에 있는 왼쪽 여기 보면 그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도구 상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도구 상자 중에 이거 아까 보셨던 네모난 선택 도구가 그림판에도 있었죠. 이 그림판 밑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 뭐 조그만한 눈금처럼 보이는 애가 있는데 이거 서랍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얘인데요. 얘네 셋 중에 어떤 애가 먼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네모난 거 밑에 아차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너무 복잡할까봐 한 줄로 보이게 하던가 아니면 두 줄로 보이게 하는 요것도 있고요. 요거 잠깐 한번 여러분들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고요. 이 네모난 거 밑에 보시면 꾹 눌러서 서랍을 펼쳐 내린 다음에 여기 뭐처럼 저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마술봉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왜요? 마술봉이 뭐예요? 마술봉은요 배경을 선택해서 한 번에 딜리트를 누르면 그 배경을 제거하는 기술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이걸로 맞춰봤어요. 그리고 화면에 가서 배경을 요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술봉 이건 뭐죠? 메뉴 밑에 있는 길다란 막대가 있는데 해당된 도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옵션 바. 예를 들면 나 엔진 오일 뭘 갈아야 될까요? 그러면 엔진 오일은 뭐가 있고 몇 킬로를 가면 뭐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처럼 옵션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꺼주시고요. 네, 자 한번 맞춰보세요. 톨러런스 32. 톨러런스 이분이 저 사람 32살? 32살에 이건 마술의 힘이라고 하고요. 32가 기본이고 이걸 체크를 꺼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하얗게 잡히잖아요? 32보다 좀 세면 좀 뭐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스불 최고로 올리면 빨리빨리 막 달아서 빨리 먹을 수 있고 조금 달아놓으면 잘못하면 안 태우고 좀 천천히 익힐 수도 있죠? 아니 잠깐만 이왕이면 60살 60 정도에다 놓고 다시 요자를 찍어 볼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안으로 오므러드는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아 이거 60에다 놓고 하면 더 좋겠네. 그럴까요? 이렇게 빈 곳을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인식된 게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이신다면은요 이 하얀 배경을 여러분 키보드 중에 보면 딜리트 아니면 딜키 있죠? 이렇게 눌러 볼게요. 딜리트? 이거 배경이 제거가 됐네? 예, 배경이 제거가 된 거예요. 요 파일을 PNG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보내는 게 맨 마지막 과정입니다. 맨 마지막 과정 빨리. 예, 맨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세이브. 세이브라는 게 뭐 어디나 문서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토샵은요 이미지 전문 저장하는 애드다 보니까 세이브 예. 아니면 세이브 애즈 예. 위아래 도찐개찐 예. 눌러보시고요. 뭐 창이 막 뜹니다. 뭐 뜨고 도장 K 예 제가 아까 도장 저기 이름 이게 써놨던 거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맨 마지막 과정은 파일 형식을 밑에 내려가셔 가지고요 쭉 보시면 밑에서 여기 있네요. 다섯 번째 줄에 PNG는요 배경이 투명한 건 투명한 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깔끔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아까 미리 캔버스에 올릴 목적으로 강아지 사진을 배경 제거했던 것도 PNG라는 애거든요. 요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PNG? 예. 요거 맞춰주시고 보시면, 강아지도 PNG? 얘도 PNG. PNG라는 거는 이미지 중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투명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어때? 이걸로 내보낼까?
이름은 그냥 그대로 파일 형식만 밑에서 다섯 번째 PNG.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배경 제거된 예, 도장 파일, 사인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 저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OK, Thank you. 예, 품질이 좀 좋아진 파일, 무거운 파일이 하나 나간다. OK. 자, 이제 제거가 됐다. 포토샵 작업은 다 끝났어요. 그래요? 파일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디다 저장했지? 잘 모르겠어. 예, 그러면 가끔, 저도 가끔 까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파일에 들어가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어디다 저장한지 모른다거나 할 때, 가끔 착각할 목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다른 일은 저장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다 저장되는 위치를 대충 너무 정신없을 때는 이 세이브 에즈를 잠깐 눌러서 너 어디다 저장했냐? 저는 나무 발발에다 했네요. 다운로드 해. 나무 발발이 폴더 이름을 그렇게 알았어. 거기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찾았네요. 나무 발발이. 이 얘가 완성이구나. 완성. 예, 여기 완성된 파일인 것 같습니다. PNG. 어떻게, 잠깐만, 큰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콘 보기는, 이, 보기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큰, 아주 큰,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예, 보통은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이렇게 조절해도 큰 아이콘 보기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컨트롤 누르면서 휠, 바퀴, 마우스 가운데 바퀴를 올리락 내리락 해도 큰 아이콘 보기를 직접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요, 바로, 미리 캠퍼스에 올려서 도장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포토샵? 이거는 혹시 돼 있으면, 혹시 이 화면을 띄워놓고 전시하시거나, 대대손손 이걸 보여드리려면, 보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거 프린트하고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마워요. X 버튼 눌러서 닫고 나갔을 때 닫고 나갈 때 혹시 저장하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대대손손 물어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으로 물려주신 게 아니라면 No 저장은 안 하고 이미 나갔으니까 그래서 No 누르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저 미리 캠퍼스에 올릴 그림을 확인 한번 해보겠고요.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긴 거는 알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미지는요, 슬쩍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디. 예,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미지 이름 찍으신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지 이름 자리를 한 번 더 슬쩍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오른쪽 이미지 바꾸기라면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는 이름을 슬쩍 눌러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도 슬쩍?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완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완성됐다. 오케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장자가 안 보여요. 확장자? 확장자는 원래 이렇게 뒤에 뭐라고 써 있는 뭐 PNG, JPG, 뭐 엑셀 파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혹시나 몰라서 보기라는 메뉴에 보시면 파일 확장력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으면 확장자가 보이고 이게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이게 뭐냐? 몰라요? 저기 JPG 뭐 말하는 거야? 엑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확장자 이름을 보고 싶으면 내 컴퓨터에서 보기 메뉴에 파일 확장명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애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이게 안 보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 올리겠습니다. 네, 미리 캔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왜? 도장이 저기 우리 도장이 아니라요. 그나저나 어떤 걸 고르기로 했어? 일단은
도장부터 이거는 좀 지우긴 하는데 위치나 크기 좀 고려할 거 그냥 냅둬 보고요. 여러분 미리 캠퍼스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업로드가 바로 이미지나 이런 거 올리는 그런 버튼입니다. 업로드? 예, 이걸 꾹 눌러 주시고요. 이미지다. 동영상이다. 이거는 밑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는 거고, 요거. 눈에 띄게 버튼이 보이죠? 업로드 누르고, 내 파일 업로드. 예, 내 파일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거기 어디다 놨었는지, 저기 나무 발발이. 이거. 맞아. 두 개도 올려도 돼요? 두 개를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올려도 됩니다. 아니, 이것만 필요한데? 그냥 또 필요하면 또. 혹시 이미지 이름을 발발이 아니면 해놨으면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이미지가 올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올릴 때 누르는 거고, 올라가 있는 거 보실 때는 이렇게. 자, 지금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좀 보면서, 자, 보통 때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네,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 이거 진짜 투명하네. 그냥 크기 좀 줄여.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나 보면 규격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대문만하게 해놓으면 얼마죠? 그래도 규격이 비슷한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볼이어죠. 잠깐만, 넓어졌네. 조절하다가 넓어졌나 봅니다. 좀 크게 놓고 봐야지. 컨트롤 휠. 예, 컨트롤 누르시면서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작아졌다 커졌다도 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확대 이걸 눌러도 되죠? 그럼요. 이걸 눌러도 돼요. 이걸 눌러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화면 맞추기네요. 자, 저기 어떤 게 진짜 우리 도장이지? 이거예요. 이거는 버리시고 딜리트. 신중하게 옆으로 잘 움직이시고 여기다가 예, 뭐 저기 원래 저 기관의 이름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쓰면 좋은데 K 디지털 K 아카데미라고 이름 써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원장. 도장에 맞게.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나머지요? 예. 혹시나 몰라서 프린트한 다음에 보려고요. 오. 자, 어떻게요? 삽입하셨나요? 근데 되게 커. 예. 자, 파일 이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 드라이브에 교육기관 수료증.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형식을 좀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서 잘 갖다 대봤고요. 폼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좀 다르게 좀 보내주면 어떨까? 어떻게요? 하나는 좀 노랗고 금띠 같은 느낌? 네, 이게 띠를 잡고 이 금띠 색깔을 여러분 고르시면, 이건 좀 취향에 따라 또 다르게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느낌? 네, 어떤 느낌이든 일단 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라고 하면 괜찮겠죠? 자, 도장 하나를 일단 둘을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공유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출력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하자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거. 자, 우선 여기 걸리적거리는 대상은 제가 아까 잠그기를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도 내려가 볼게요. 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컨트롤 L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잠금.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예,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아니면 요 키를 좀 알아두시면 매번 할 때마다 예, 그룹이 뭔데, 그룹은요 이렇게 지정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자, 됐고 이거를 카피
오른쪽 컨트롤 C, 아 복사 아니 그냥 컨트롤 C 하시면 좋고요. 아래층 내려가서 요 툴을 이렇게 버려버리고요. 왜냐면 내용 바꾼 거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틀 그대로 들어갔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각 기관마다 줘서 뭐 광주 지점, 뭐 평택 지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어 그래요 이걸로 공통 수식으로 쓰시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거는 뭐 예 다른 목적 뭐 이거는 다른 목적 두 가지라고 예를 들어보고 저장이 완료가 된 거 꼭 확인하신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의 지점이나 우리 같은 관련 기관이라고 쳐보고 이게 공유 서비스가 아주 상당히 괜찮아요. 아 여기 사람 네, 보통 이 공유 마크인데 이 공유 마크를 꼭 누르고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 목적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공유를 하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자 공유 버튼 누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게시를 한다. 비공개 상태다. 일단은 공유를 해제를 한번 공유를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공유하겠다. 예, 이렇게 해봤고요.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내용은 미리 캔버스에는 각자 뭐 평택 지점이다 어느 지점은 여기 회원인 상태 이시하지 쓸 수가 있어요. 공유 누르고 난 다음에요. 밑에 보시게 되면 상세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상세 옵션에 보면 혹시 내가 준 거를 그분도 그 여러분의 드라이브처럼 그분도 거기다 보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문서 원본 복제 허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 걸 받아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걸어주고 싶다라면 비밀번호 사용을 누를 수도 있는데 공유 목적으로 아무한테나 주기 싫다 하신다면 비번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비번은 뭐뭐뭐뭐 해주면 이거는 그러니까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괜찮겠죠. 근데 굳이 비번까지야. 네, 원한다면 비밀 비번 내 번호 여러분한테는 공유를 해드릴 목적으로 복제 허용.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이 이름으로 복사를 해서 제가 넣어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공유 같은 경우는 메일로 주고받을 때 그냥 붙여주시면 좋은데 이거 제가 여기다 링크로 공유합니다. 넣어봤습니다. 뭐 물론 카톡에다가 붙이셔도 돼요. 카톡에 붙이셔도 됩니다. 공유합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클릭해 봤더니 뭐 수료증 하나가 뜨네요. 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뜨는데 어때요? 보기 멋진데 혹시 쓰고 싶어요? 나 이거 쓰고 싶은데 도장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 뭔가 바꿔서 나도 쓰고 싶다. 자 그러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더하기라고 있거든요. 더하기 누르고 복제하기 하면은 여러분의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서 제가 드린 그대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저기 이 서식을 공유해서 같은 기관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는 목적으로 쓸 때 좋아요. 그래서 복제하기를 꼭 누르시면은 복제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원 저는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도 그냥 뭐 저도 좀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의 회원인 경우는 들어가 봤고요. 아니 이 친구가 나한테 뭘 공유했다던데 복제는 했니? 복제했어요. 어떻게 해? 일단 내 작업 공간으로 가볼게요. 예, 내 작업 공간에 가보면 공유되어 있는 상태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내 작업 공간 홈 저기 혹시 저기 부장님 예 요거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아 절대 안 되는데 밥 한 끼 사야 돼. 여러분 혹시 원한다면 미리 캔버스는 좋은 게 누르고 공유하기를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회원이야 돼. 지점이 좀 틀리거나
그래요? 예.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고맙네. 1인 2역을 제가 하고 있네요. 고맙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하지? 우리는 이걸로 결정하기로 했어.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뭐, 일단은 다운받아서 뭔가 입력을 할게 있으면 여기다가, 길동 씨가 아니라 여기는 임꺽정 씨. 아, 임거정.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임거정 씨라고 가정해 보고, 뭐 쓸 수 있는 거 써주고, 여기 다운로드. 뭐 이분들도 저장을 해서 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직접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캠퍼스는요, 인쇄 서비스도 해줘요. 근데 혹시 이 임거정 씨 하나를 가지고 첨부를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그때 출력해서 쓰는 거니까. 그럼 다운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출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운로드부터 꾹 눌러보겠습니다. 인쇄용이죠? 인쇄용. 인쇄용 눌러주고요. PDF 다운받고 싶다. 여러분, PDF는 뭐 어디나 고품질 출력할 때 PDF로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것도 그런 거니까, 서식도. 자, 모든 페이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 복제 혜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첫 장 아니야? 에이, 그냥 모든 페이지에 한 장에 다. 네, PDF 세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분 보고 없앨 건 없애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 요거, 선택 완료.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인쇄물 제작은 미리캠퍼스에서 우리 걸 이왕이면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거니까요. 인쇄용 다운로드 파일은 개인, 사무용 프린터에서 뭐 할 수 있다.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PDF로 해서 출력. 물론 이제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막 설치 안 하고 하는 부분이라, 혹시 이런 뭐 서식, 한글 문서에서 만든 걸로 한다면 파일로 주고받겠죠. 근데 이거는 미리캠퍼스에서, 자, 파일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쓰실 수 있어요. 수료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자, 떴습니다. 예, 임거정님이 나오고요. 고품질의 이미지로 나왔고, 도장도 잘 찍혀있네요. 물론 PDF 전용 안에서 컨트롤 P, 그래서 프린터기가 있으면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화면을 미리 보시면서 인쇄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수료증 만들기 미리캠퍼스의 서식에서 일부였죠. 필요한 경우는 뭐 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